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행의 12번째 시간, 아칸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칸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칸소의 반대말은 선한소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아재농담 안할 테니까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칸소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자, 여러분 보시면 아칸소주의 이 크리스탈 브릿지 미국 미술관이라는데, 와, 이거 완전 꿈에서 보는 광경 같네요. 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칸소. 아칸소는 뭐가 유명할까요? 아칸소주는 아름다운 산 풍경과 깨끗한 개울 덕분에 자연의 주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매력을 간직한 곳입니다. 리틀록, 핫스프링스, 벤턴빌, 이게 벤턴빌이죠, 여기가. 그런 도시에서는 국제적인 대도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유레카 스프링스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델타, 여러분 저거죠? 삼각주 얘기한 거죠? 돌 델타. 블루스의 탄생지이자 조니 캐시가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아칸소주에 또 명사가 있죠. 아칸소주 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 또빌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이곳에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고요. 세계적인 쌀 생산지래요. 오, 야, 미국에서 그 넓은 땅에 쌀 생산지니까 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농업으로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 세 곳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각 박물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나 보죠. 그냥 이렇게 해서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죠? 그 지각 만드는 거. 실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와, 이럴 수가.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도 있대요. 야, 대박이네.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 있대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탐험의 기회를 선사하는 특별한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한번 지도상의 위치를 볼까요? 아,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칸소주가 여기. 네. 야, 미국의, 남부인데, 그쵸? 남부라고 할수 있는데, 야, 여러분, 진짜 땅이, 뭐라 그럴까? 저기, 다 내륙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네요. 해안이 전혀 없는 곳이고, 이거 뭐몇 개의 주랑 지금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겁니까? 남쪽으로는 뭐, 루이지애나, 동쪽으로 미시시피, 테네시, 그 다음에, 켄터키도 그렇고, 켄터키도 약간, 그죠? 그래서 정으로 만나네요. 그리고 미주리. 야, 여기 서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주, 네개 주에 그냥 갈 수가 있는 곳이겠네. 와. 그 다음에, 캔사스는 아니고, 오클라호마하고, 텍사스하고도 경계를 맞닿고 있네요. 이게 진짜 완전히, 그냥, 내륙에서 그냥 엄청 그 막,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그쵸? 어디가 쌀 생산지일까요? 이런 데가 다 여러분 이쪽이 쌀 생산지인가 봐요. 여기에 삼각주 같은 게 있나 보죠. 이렇게 여러분, 아, 이게 삼각주인가 봐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이런 게, 와, 이게 비옥한 토양인가 봐요. 이게 다 여기는 다쌀 생산하겠다. 그죠? 그렇네요. 진짜 여기 경작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야, 그렇겠네, 그렇겠다. 왜냐면 쌀은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렇죠. 벼농사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삼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습지도 있는 것 같죠? 습지, 이렇게 습지. 호수도 있고 습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런 데서도 이렇게 경작이 딱 활성화되어 있네요. 이야, 엄청 크다. 엄청 커. 그죠? 어우,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아칸소주는, 됐다. 얘기했고요. 급류가 거칠게 흐르는 험준한 산악지부터 역사 깊은 작은 마을과 동굴 광산. 아까 전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산도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델타, 이거 삼각주들 말한 거죠. 퇴적 토양이죠.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 특유의 다채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뭐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거세게 흐르는 멋진 강들로 더 알려져 있지만, 재즈, 블루스, 그리고 포크 음악이 탄생했다. 역시 풍부한 어떤 자원과 풍부한 어떤 그런 산물이 있는 곳에서 예술은 발달하게 돼 있죠.
그리고 델타 블루스의 전통, 그리고 조니 캐시라는 분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작은 마을에서부터 대도시까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벤조와 바이올린 선율이 어우러진 포크 음악이나 이런 벤조는 저거죠. 현악 기타가 비슷하게 생긴 현악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리지널 스타일 컨츄리 블루스를 감상하거나 조니 캐시의 생가를 방문해 보세요. 그다음에 경관도로를 따라 달리는 로드 트립. 여러분 이런 게 로드 트립인가 봐요. 말 타고. 이야, 진짜 대자연이네. 그다음에 핫스프링스에서 유레카 스프링스를 향하는 도시도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핫스프링스 이거 온천 같은 지역 아닙니까? 스프링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개척 시대의 삶을 체험해 보거나 원주민 역사 박물관도 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컨츄리 음악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은 아칸소주 공식 악기로 지정했습니다. 와, 이렇게 그 이렇게 그거 바이올린 치는 사람 피들러라고 하죠. 피들러. 그래서 깽깽이 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죠. 되게 경쾌한 그런 사람. 크리스탈 브릿지 미국 예술 박물관. 와, 보니까 현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약간 정화 같죠? 조금 그 인상주의 때부터 이전인 것 같죠? 야, 미국 최대 미술품 컬렉션이래요. 진짜 이런 거 엄청 볼게 많을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부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는, 와, 절경이네요. 또, 와, 진짜 이렇게 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이런 플라이 낚시 같은 거 하기 되게 좋겠네요. 플라이 낚시. 저, 계류 낚시요. 핫스프링스, 아, 온천 맞네, 역시. 핫스프링스라는 게. 총 47개 있는 온천. 그래서 아메리칸 스파를 이루고 있다. 그럼 여기 좀 요양 오는 사람도 많겠다. 그죠?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사람도 여기 오면 좋겠다. 와, 이 동굴, 장엄한 동굴 보세요. 와, 엄청나다. 수많은 동굴에는 경적재가 가득하고요. 도롱뇽 등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와, 공작새나 우드랜드 정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칸소 대학교에 위치한 광활한 식물원이 있대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무슨 뭐 이렇게 저기네요. 저기 뭐라 그럴까? 놀이공원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테마파크가 있다고 하고요. 핫스프링스 온천도 하고 하고도 좋겠네요. 와, 이거 봐봐. 여러분 색깔 보세요. 와, 크리스탈 광산이라뇨. 수정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직접 채굴해 가져갈 수 있대요. 이야, 대박이다. 이런 색깔이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진짜 특별한 체험이겠네요, 이런 거.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인공. 아, 여긴 다이아몬드고, 여기는 크리스탈 광산이래요. 이야, 진짜 광물이 많은 곳인가 봐요. 분화구가 있구나. 세계 최대 규모의 분화구. 그래서, 아, 여기가, 그래서 온천도 있고, 분화구도 있고, 화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죠? 아, 아칸소주가 그런 곳이구나. 그 다음에, 버팔로 국립강. 아, 이것도 엄청 큰가 보다. 길 거야. 아까 전에 보셨죠? 굉장히 긴 거. 그 다음에, 하이트강. 여기는 그거 보셨죠? 저기네요. 그, 계류 낚시하는 사람들. 플라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천국이겠네요, 진짜. 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칸소주가 이런 곳이고, 여러분, 그럼 아칸소주의 우리 역사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이게 아칸소주 문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예. 그리고 봅시다, 한번. 이게 완전히 진짜 남쪽에 딱 이렇게 진짜, 교통의 요지라고 하기보다, 뭐라 그럴까, 여러 주들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이걸 봐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주도, 최대 도시는 리틀록이라는 곳이다. 미국 중남부의 주고, 인구는 2017년 통계로 300만 명 정도 되고, 면적은, 아이씨, 백천, 만, 십, 팔, 삼백, 면적은 남한보다 약간 넓대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강 서쪽에 위치한 주다. 이거, 여기죠? 여기는 뭐, 몇개 주랑 만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스펠링은 아칸사스인데. 아칸소 강에서 유래했대요.
궁극적인 지명의 유래는 캔자스와 같다. 비슷하네요, 그죠? 아, 캔자스. 아, 캔자스랑 비슷하네, 그죠? 캔자스의 명칭은 지금의 오클라호마 일대를 중심으로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칸사 쪽에서 유래한다. 아, 그래서 캔자스가 되고 아칸소가 되는구나. 신기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칸소라고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남부의 시골 이미지가 강하다. 유명한 유적지도 별로 없어서 대중문화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가?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트루 그릿이나 매튜 맥커너이 주연의 뭐 어느 정도? 뭐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그래서 천만 달러라는 적은 예산으로 만든 영화 뭐들을 주에서 찍은 영화 중 가장 큰 스케일의 영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게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요. 이곳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역시 빌 클린턴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칸소라고 하는 이름을 빌 클린턴이 전개해서 무슨 대통령 됐을 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아칸소라고 하는 이것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일리노이 출신이지만 남편을 따라서 이 주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했다. 그래서 하도 내세울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주 경계 도로 표지판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약한소의 영웅이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인 이유에서 남부지방의 억양과 힐빌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에팔레치아 산간지방 시골뜨기 억양이 적절히 섞여 있다네. 그래서 TV에서 흔히 보는 표준 영어와 극심한 차이를 보인대요. 와, 신기하다. 그다음에 관광은 주로 중부의 핫스프링스 온천과 경치가 아름다운 북부의 산지가 중심이 된다. 아,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온천 관광지이다. 역사. 아메리카 원주민 땅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남부는요, 스페인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차지했다가,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미국 땅이 되었다. 비슷한 경로네요. 저기 지난 시간에 했던 알라베마랑 비슷한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쵸? 1836년 25번째 주로 미국의 정식 주가 되었다. 그리고 목화 농사를 위해서 흑인 노예가 많이 들어왔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흑인 연가에서 비롯된 뭐 블루스라든지 뭐 재즈 같은 것들이 발달하겠죠. 남북 전쟁 때는 남부 연합에 가담했었다. 그래서 인종과 인구, 그래서 과거에는 흑인이 많았지만 흑인이 지금은 줄어들어서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흑인 인구 비중이 15%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백인이고 또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낮다. 그렇죠. 주 중앙에 위치한 리틀록이 주 최대의 도시이고요. 근데도 20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인구 1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이다. 있고요. 그다음에 리틀록이 가장 크고 주의 중앙부에 있어서 주 최대의 중심지 역할을 하네요. 교통의 요직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서술된 리틀록시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일화가 있대요. 1957년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흑백 차별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곳의 주지사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지사가 가진 주 방위권의 통수권을 회수한다. 회수했습니다. 너이 자식 까불지 마 이러면서 회수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정의를 방해하지 말라. 야, 오 상남자 멋있는데요, 아이젠하워 역시 전쟁 영웅답습니다. 직접 제101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길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 근처에서 출동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짱 멋지다. 야, 대통령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멋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해서 군을 동원한 최초의 사례다. 자연지리, 동쪽 경계로 미시시피강이 흐르고 중앙부로 아칸소강이 동서로 흘러서 동남부에서 미시시피강으로 합류한다. 진짜 그런가? 봅시다. 이게 미시피강인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동남부 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렇죠?
루이지아나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뉴올리언스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쵸? 뉴올리언스가 항구죠. 그래서 여기서 그쵸?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목화 씻고 이렇게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옛날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가까이 동쪽으로 강이 이렇게 쭉 여기로 여러분 여기로 진짜 수많은 이, 야, 이 퇴적 토양이 이거 엄청나네요. 딱 보이네요 항공사진 그죠? 네, 그리고 호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고 뭐 그다음에 북위 33에 36도 30분 사이에 위치해서 대한민국 남부지방과 위도가 비슷하나 기온은 대한민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제가 지금 장흥에 살고 있는데 장흥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름철 상당히 덥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수량은 1년 내내 고른 편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돼 있죠. 경제, 농산물로는 목화, 쌀, 그다음에 닭 생산이 미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야, 아직도 목화네. 특히 쌀은 미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과 칸소강 유역은 토질이 비옥해서 예로부터 목화 농사가 성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쌀 주산지다. 그런데 쌀 주산지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쌀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주의 정치인들은 한미 FTA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 쌀을 안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북부에서는 각종 광물이 풍부해서 여기 아까 전에 그 다이아몬드 그게 거기나 보죠. 그렇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가 채광되는 주래요. 야, 진짜 자원을 혜택을 받은 곳이네요. 근데 그 자원의 혜택, 비옥한 땅 이것 때문에 조금 노예와 같은 비극의 역사도 좀 있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는 주민 평균 소득이 좀 낮고 빈민층이 많은 곳이라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주로 통한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흑백 차별을 없애는 계기가 된 리틀록 사건 아까 전에 보셨죠? 아이젠하워가 군대 돈을 동원했다 그러죠. 그래서 인종 분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곳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배출해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또 주지사를 지냈고 그렇죠. 그래서 리틀럭 공항은 이름을 2012년에는 빌앤 힐러리 클린턴 공항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지역은 공화당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지금 패하고 있나 봐요. 여기서 그렇죠. 야, 그런 진짜 재밌네요.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의 부인인데도 진짜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2016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완전히 완패를 당했네요. 역시 좀 가난하고 백인이 조금 더 많은 동네라서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출신 인물. 야, 여러분, 맥아더 장군이 여기 출신입니다. 아칸소 출신이네요. 와. 그다음 빌 클린턴이야 뭐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 빌리 밥 손튼.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 스콧 쇼플리는 최고의 재즈 작곡가였고요. 그렇죠? 아 조니 캐시가 컨트리 뮤지션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되게 유명하다고 제리 롤러. 춤 그게 많 그거 그좀 뭐라 그럴까? 음악가들이 많은가 보죠? 리프리 토리 헌터, 펫버넬, 에이지 버넷.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약한소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야, 다이아몬드가 채굴되는 그런 동네고 빌 클린턴으로 유명한 동네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